네, 글로벌 주식 속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리서치 팀의 유동원 이사, 또 지은성 연구원 함께 하도록 할게요. 두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이사님 또 하늘색으로 오늘은 맞추셨네요. 예, 하얀색과 또 하얀색으로 또 오늘 전 백의 천사라고 천사, 또 이 구름이. 예, 그렇습니다. 우리 지은성 연구원님은 지금 가을이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뭐 사계절이 다 있는 우리 의상 가지고 글로벌 주식 속으로 시장 속으로를 통해서는 전반적인 시장 상황 확인해 보고요. 주식 속으로를 통해서는 전반적인 포인트와 함께 종목 또 ETF 등을 확인해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요. 제4의 물결, 4차 산업혁명이라는 주제를 두고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는데, 사실 저는 뭐 제4의 물결, 4차 산업혁명, 예전에 대학생 때그 엘빈 토플러의 제3의 물결 그책 정말 두꺼웠잖아요. 읽었지만 기억이 나지 기억이 안 않네. 벌써 제4의 물결이에요. 정말 나시구나. 네. 시간이 빠릅니다. 그렇죠. 이제 제4의 물결이면 이제 아직까지는 피부로 못 느끼실 거예요. 왜냐하면 조금 속도가 더뎌졌던 것 같다는 느낌을 받으셨을 수도 있겠는데, 아마도 올해 하반기부터는 확실히 피부로 느끼게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은요, 지금 뭐 제가 계속 얘기했던 게 저금리 시대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저인플레이션 시대, 낮은 물가 상승률의 시대. 그렇다 보니까 성장주 투자를 해야 되는데, 자, 성장이 어디서 나오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4차 산업혁명 관련된 산업들의 성장이 크게 두드러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뭐 아시겠지만, 클라우드와 5G와 AI 이런 것들이 다 접목돼서 실체로 나타나는 그런 시대가 되겠는데요. 지금 보면은 클라우드 기술이 4차 산업혁명의 연결고리를 만들어주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또 중국도 개방을 해서 클라우드 시장을 개방할 거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오픈소스 굉장히 중요합니다. 개방. 네, 그리고 또 우리 정부도 벤처 붐 얘기하고 있고, 제2의 벤처 붐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패러다임의 변화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클라우드와 5G와 자율주행과 AI, 이게 다 연결이 되는 그런 시대가 오게 되는 것이고요. 확실하게 지금 그런 시대가 아마도 올해 하반기에 그 가속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질 것이다라는 부분을 가지고 오늘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어렸을 적 정말 공상 만화나 과학 그리기 대회 뭐 이런 데서만 봤던 이제 시대가 한 20년 뒤에 되니까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그동안 이제 뭐 기업에서 나오는 그런 홍보 영상을 통해서만 봤던 그러한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이제 올해 말부터는 정말 계속해서 가셔야 되는 부분들이 많아진다는 거, 그에 따라서 이제 주식시장에서도 관련된 움직임들이 보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전략을 좀 짜봐야 될것 같은데, 지금 보면 저금리 시대에 대한 부분 앞서서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요 부분에 대해서 금리 부분을 좀 점검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현재 구간에 있어서 금리 어떤 부분을 체크 포인트로 둬야 될까요? 자, 최근에 이제 미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의견이 분분하죠. 이제 올리는 건물 건너 갔습니다. 네, 그건 이제 확실한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내릴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부분인데, 결국은 이게 이제 저인플레이션 시대와 연결되는 거죠. 상당히 자주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무점포 매출이 늘어나고, 이렇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이 안 올라가고, 또 그렇다 보니까 금리는 낮게 유지가 되고, 계속 성장주에 대한 관심은 높아질 수밖에 없고, 자, 이런 시대적 변화가 왔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기술주를 싫어하시는 워런 버핏님께서도 자, 애플을 사셨죠. 예, 그래서 이제는 시대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보시면 향후 미 연준의 금리 정책 예상을 좀 보겠습니다. 지금 예상하는 것이 현재 2.25에서 2.5%죠. 동결입니다. 근데 점점점 그게 낮아지고 있는 것이고요. 한번 인하는 점점점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이 바라는 거는 두 번이나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트럼프가 영향을 자꾸 미치려고 하죠. 신임 연준 의사로서 두명 임명을 했는데,
허먼 케인이란 분 그리고 스티븐 무어라는 분 둘 다 지금 미 연준의 의견하고는 좀 틀린 비둘기파적인 사람들을 인사 지명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대적 변화를 빠르게 적응해 나가는 그런 낮은 금리 시대가 계속 이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금리 부분을 체크를 해봤고 이제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여러 가지 키워드가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저 인플레이션 관련한 부분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구간의 미국의 인플레이션 추이를 좀 쭉 확인해 볼까요? 네, 제가 전에도 보여드렸던 이 차트인데요. 네. 인터넷이 처음으로 도입됐을 때 시기입니다. 이때가. 여기 보시면 89년, 90년대입니다. 그리고 나서 인플레이션이 크게 하락을 했었죠. 네. 그리고 닷컴 버블이 일어납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인플레이션 다시 한번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고요. 이때가 산업재 버블 사이클입니다. 자, 이 큰 사이클이 한번 지나고 나니까 이제는 인터넷으로의 저인플레이션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4차 산업혁명 저인플레이션 시대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번에 인플레이션 낮추는 폭은 과거보다도 더 훨씬 큽니다. 그렇죠? 이게 2%대에 비해서 과거에는 위에 있는 때가 많았지만 이제는 밑에 있는 때가 더 많아요. 그렇죠? 그리고 최근에도 보시면은 인플레이션이 크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현상이 4차 산업혁명과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만큼 자동화 현상, 그렇죠?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무점포 매출 비중 확대, 그 다음에 여기에 또 심지어는 쉘가스 혁명까지 포함시켜서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자, 이 저인플레이션 시대는 here to stay, 앞으로 장기화될 것이다. 이에 따라서 우리는 지금 투자의 전략을 제대로 만들지 않으면 아주 크게 후회하는 5년 뒤가 될 거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경제라는 것은 사실 전체적으로 모든 뭐 산업 영역에도 유기적으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지금 4차 산업혁명에 접어드는 가운데 저 인플레이션 시대는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라는 부분들 점검을 해봤고요. 4차 산업혁명 접어들면 승자 독식의 세계가 전개가 된다라는 지금 키워드를 제시해 주셨는데 네. 왜 그렇게 되는 걸까요? 자, 간단하게 얘기를 드리면 아마존이 마켓셔가 엄청나게 커지고 그쵸. 있죠. 네. 따라서 시가총액이 엄청나게 커지고 그리고 또 무점포 매출 비중에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게 되죠. 자, 중국으로 가면 알리바바가 있는 것이고 네. 자, 그런 기업들이 점점 늘어납니다. 자, 이 차트 한번 보시면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이 컴퓨터 인터넷 아까 보여드렸죠. 이제 지금은 이제 바로 넘어갑니다. AI를 활용한 상당히 지능화되는 현상 4차 산업혁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4차 산업혁명이 되면은 대기업화된다라는 게 중요하겠고요. 이제는 온라인 비즈니스에서 플랫폼 비즈니스라고 하죠. 자, 키움증권 플랫폼 비즈니스 대단하죠. 네. 자, 그러면 결국 데이터 센터 트래픽 성장 추이 그냥 뭐 어마무지합니다. 그냥 CAGR 25%라고 할 때는 보통 이런 업종은 계속 사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어쨌든 4차 산업혁명의 가장 핵심 포인트는 데이터. 네. 이것이 앞으로 점점 더 가속화되는 현상을 앞으로 보게 될 것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뭐 여러 가지 앞서서 산업에 대한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 가운데 있어서 첫 번째로 이제 클라우드 관련된 이야기를 해볼 텐데 저희가 이제 미국 기업들 소개해 드릴 때도 이 클라우드 관련된 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에 있어서의 전망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봤거든요. 네. 클라우드 이제 네. 한국어로 하면 구름이죠. 네, 예. 구름이죠. 자, 이제 아까 오픈 소스 네. 그러니까 개방 이런 얘기잖아요. 옛날에는 데이터를 갖다가 그냥 우리끼리만 보고 남한테 쉐어를 안 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데이터 양이 많지 않았죠. 그래서 그 데이터를 믿을 만한 것이냐 아니냐 하는 부분에 의구심이 있었던 거죠. 네. 근데 이제는 오픈소스를 하니까 이제 모든 데이터가 다 모이게 되는 거죠. 클라우드를 활용하게 됩니다. 자, 클라우드의 성장 속도나 뭐 매출 전망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기하급수적이다. 예. 어마무지하게 상승을 할 것이다 라는 네. 부분이 되겠고요. 또 클라우드를 쓰지 않으면 그만큼 뒤떨어지는 현상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최종 사용자 지출 부분도 그렇고요. 모든 부분에 있어서 클라우드 이용 기술 업체들이 정말 빠른 속도로 크게 증가를 할 것이다 라는 게 중요하겠고요. 자, 2022년까지 퍼펙트 클라우딩 시장이
3,312억 달러로 성장할 것이다 라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CAGR 16.1% 정도 예상을 하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클라우드 기술 안에서 구동할 수 있는 게 정말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 가운데 있어서도 최근에 뭐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 건 이제 자율주행차 관련된 부분인데요. 자율주행차, 사실 우리가 자동차 하면 그동안에는 뭐 현대차 이런 자동차 기업이 자동차를 만든다라고 하는데 작년 박람회부터인가요? 삼성전자가 자동차 관련해서 이제 뛰어들었잖아요. 그 부분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제가 보통 강의하면서 이런 얘기 좀 합니다. 우리나라에 삼성그룹이 있다는 걸 정말 감사해야 된다. 네, 어쩔 수 없습니다. 뭐 전체 기업 이익의 20%가 넘지만 앞으로 이 반도체의 성장 어마무지하게 되는데 결국 클라우드 비즈니스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고 자율주행과도 연결이 되고 뭐 데이터 센터와도 연결이 되고 아무튼 무궁무진하게 성장을 할 거다라는 게 중요하고 우리가 그 시장을 70%를 들고 있다 중요하죠. 자, 보면 자율주행 반도체 시장 규모 및 자율주행차 대수 성장 전망 그냥 차트 보시면 그냥 너무나 빠르죠. 예,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삼성이 엄청나게 투자를 할 것이다 라고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고요. 자, 이렇게 되려면 근데 뭐가 필요하냐? 당연히 클라우드 기술이 필요하다라는 네.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넘어가면 이 보시면 이 클라우드 컴퓨팅 중심으로서의 자율주행을 구현할 수밖에 없게 되고요. 여기서 이제 또 연결이 되는 게 5G 이 부분이 있게 되겠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5G와 LTE의 적합도 비교라고 되어 있는데 당연히 이제 5G로 넘어가면 그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는 것이고요. LTE는 아직까지도 부족한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자 이제 삼성전자 여기에 또 연결이 되어 있죠. 그쵸. 얼마 전에 S10 나오면서 5G 아직까지는 좀 뭐 기지국이 너무 모자라다 보니까 그쵸. 그렇지만 하반기부터는 좀 더 가시화되는 모습 나오겠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나라뿐만이 아닙니다. 여기서 뒤처질까봐 중국도 지금 우리가 5G 기술의 최고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어쨌든 모든 IT 관련 기업들이 이 부분에 있어만큼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5G 얼마 전에 이제 5G 휴대전화 관련해서 상용화가 시작이 되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가입을 해서 이제 관련된 컨텐츠도 좀 체감을 하시고 할 텐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직까지는 기지국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용이 안 되는 그런 지역이 훨씬 많아요. 근데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시작이 됐고 하반기쯤 가면은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빠르게 늘어날 텐데 가장 중요한 건 정말 5G 통신망이 제대로 좀 구축이 돼야 관련된 그 뭐 구동하는 부분들도 다 그렇죠. 이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통신망이 가장 중요한 데인데 이 부분이 빨리 돼야 될 텐데 이게 속도를 낼 수 있는 환경은 마련돼 있는 건가요? 네. 점차적으로 속도를 내겠죠. 자, 제가 기억하기로 제가 해외 출장을 굉장히 많이 다니던 한 십몇 년 전 얘기를 따지면 보통 출장 가면은 이제 뭐 할 게 없으니까 뭐 비디오를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조그마한 이제 플레이어를 들고 다니면서 가끔씩 보는데 요즘에는 뭐 그냥 핸드폰 하나만 맞아요. 있으면 그죠? 그게 얼마나 데이터를 많이 사용하는지 이제 좀 이해를 가시겠죠? 자, 근데 우리가 지금 4G를 쓰고 있습니다. 4G 요즘 보면은 뭐 모든 사람들이 다 핸드폰으로 게임하잖아요. 옛날엔 다 PC에서 하다가. 자, 이제는 4G의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고 느끼는데 자, 이제 5G는 좀 잘 이해를 하시려면 이게 몇 배냐? 20배입니다. 20배. 4G에 대비해서 20배. 그러니 앞으로 자율주행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요건까지도 만들어지는 거죠. 자, 자율주행은 또 뭡니까? 우리가 직접 보고 운전하는 게 아니라 알아서 컴퓨터가 비디오 기술도 있고 해서 다 이걸 사진을 찍어가지고 데이터센터에 전송을 해서 어떻게 빠르게 리액션이 일어나느냐 중요하죠. 그래서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데 4G의 20배 정도는 돼야지 예, 가능하다는 것이고 그것이 이제 5G입니다. 그래서 5G의 시대에 접목되면 결국 클라우드 비즈니스와 AI 비즈니스와 뭐 자율주행 비즈니스 이게 굉장히 빠르게 성장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지금 보시면은 글로벌 5G 구독 건수 전망. 자, 이 전망 보시면은 CAGR이 131%입니다. 앞으로 2025년까지의 성장 속도라는 것이죠. 아마도 이제 이때가 되면 완전히 다른 시대에 우리는 또
들어가게 될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이제 관련해서 4차 산업혁명 또 5G 이야기 많이 드렸는데 관련한 투자 전략 ETF 오늘 네 가지를 좀 간단간단하게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지은숙 연구원님, 첫 번째 ETF부터 볼까요? 첫 번째 이제 QQQ는 네. 이제 오늘 ETF 중에서 가장 포괄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바로 이제 미국의 나스닥 지수를 추종한 ETF입니다. 네. 아시는 것처럼 이제 나스닥은 섹터별 구성 비중이 거의 70%가 넘게 뭐 인터넷, 소프트웨어, 반도체 이렇게 IT 쪽 성장주로 구성이 돼 있고 바이오 쪽도 좀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 저희가 말씀드렸던 이런 모든 자율주행, 뭐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이 그런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거의 모두 포함되어 있는 지수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런 시대에 필수적으로 투자를 해야 하는 저희가 ETF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스닥 투자 관련된 QQQ. 뭐 우리 시청자분도 이제 외우셨을 네. 것 같아요. QQQ. 두 번째는 반도체 관련된 ETF죠. 네, SOXX도 이제 종종 설명을 드렸던 그쵸. 것 같은데 이제 이건 앞에랑 다르게 섹터별 구성 비중이 100%가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반도체에 집중 투자하는 ETF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기술을 구현하려면 4차 산업혁명 쪽에 AI랑 이런 쪽에 그런 반도체 칩셋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그쪽을 이제 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ETF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인텔, 엔비디아 또 이런 반도체 장비 기업인 램리서치 이런 것까지 다 포괄을 하기 때문에 반도체 쪽에 조금 더 관심을 집중을 두고 싶은 분들이 좀 투자하기 좋은 ETF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도체 관련한 SOXX 들어봤고요. 뭐 다음 ETF도 저희 방송 애청하신 분들은 아실 것 같아요. IYW 볼게요. 네, IYW도 이제 QQQ랑 같이 많이 소개를 드렸었는데 이제 이거는 기술주 중에서도 좀 다양하게 소프트웨어, 인터넷, 컴퓨터, 반도체 이쪽에 투자하는 ETF입니다. 그래서 뒤에 이제 설명드릴 RYT랑 조금 다르게 이것도 이제 좀 유명한 기업들에 집중 투자하는 그래서 상위 구성 종목 비중이 되게 높은 ETF이기 때문에 좀 더 집중적인 투자를 하고 싶다 이런 분들한테 추천을 드리는 ETF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 어떤 ETF 관심 가져보면 좋을까요? 마지막으로 이제 RYT ETF가 있는데 네. RYT는 이제 앞서 설명드렸던 IYW랑 다르게 굉장히 다양한 IT 기업의 동일한 비중으로 투자하는 ETF입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 딱 했을 때 그중에서 이제 나스닥 중에서도 IT고 또 그 IT 기업들에 대해서 동일한 투자를 하고 있는 이 RYT ETF가 좀 관심을 가지고 싶은데 자세히 알지 못하는 그런 분들께 추천드릴 수 있는 ETF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 종목 투자가 아니고 종목을 저희가 뭐 좀 전에도 많이 말씀드렸고요. 이번에 ETF 네 가지까지 함께 점검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글로벌 주식 속으로 이 시간 글로벌 리서치 팀의 유동원 이사 또 지은송 연구원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